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울산, 부천 등에서 변이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착시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슈 체크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뜨거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어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과는 또 달리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6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그 확진자 수가 한 4분의 1 정도쯤 되는데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전체 사망자의 95%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갖다 이제 충분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중증 환자나 이런 사망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같은 확진자 수라도 그 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의료 시스템의 이제 부하도 이제 좀 적어지게 되고 1차적으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방역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보통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뭐 독감 백신만 같아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백신의 효과가 좋지만 좀 어르신들은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백신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또 부작용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리어 어르신들이 좀 더 백신 접종 이후에 더 잘 견디시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그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유리하고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진행하고 강력하게 이제 권유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전 예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특별히 자녀들이 예리해서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약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온라인이에요. 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예약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령자분들이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자녀가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부모님이나 이 고령 가족의 예약을, 접종 예약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이고요. 예. 그 외의 방식은 뭐가 있느냐. 1339로 전화해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오프라인 방식이지만 가장 손쉬운 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건데 본인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쪽으로 이제 저 그럼 접종 받으십시오 하고 통보가 날아오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많은 또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조금 꺼리시는 경우에 꼭 접종을 받으시라고 권고하는 장면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가족이 다 좀 도우셔서 어르신들의 접종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뛰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울산, 부천 이런 데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도 변이 역시 일주일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차단이 우리 방역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인도 발병이가 갑자기 좀 많이 뭐 서른 몇 명까지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인도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교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계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확진된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갑자기 그냥 변이 바이러스가 확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울산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영국 발병이가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부천에서의 집단 발병 중에 사례에서 일부가 이제 남아공 발병이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다 어디서 시작된지 명확치 않은데 들어온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의 거기 집단 발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확산이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전문가들이나 이제 다 가능하다.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가 물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측면들이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집단 발병이라든지 전체 분율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자체가 어떻게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유행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자체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한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방역 상황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방역당국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변이 바이러스도 주의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초기만 해도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위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 70일 전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전체 접종 물량 규모에서 100위 바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3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아니면 공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에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끼리 이제 접종자 숫자 또는 접종률로 비교한 그래프들이 요새 좀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보게 되면 아시아권의 평균 정도보다 우리나라가 거의 월등하게 빠르게 접종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가진 접종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백신 물량만 제때 공급되면 접종 속도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하루 예방접종 센터 지금 25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 한 2,000개 정도만 운영됐을 때도 최고로 이제 접종한 수가 27만 명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백신 수급이 제일 좀 괜찮아서 4월 말에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위탁의료기관들을 이제 12,000개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지금 5월 17일자부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위탁의료기관이 다 이제 접종을 개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15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사실 너무 높게 잡은 거. 한데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까지 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공급이 된다 그러면 6월 달부터는 백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좀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모더나라든지 얀센 백신들이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유통이 된다 그러면 7월, 8월, 9월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방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있었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언급을 합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좀 빨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 개발 국가도 아니고 막대한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자, 오늘 더 이슈 체크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백신 정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 평균 점수가 55.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정말 집단 면역은 형성될까? 국민 10명 중에 1명만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성적표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신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백신 접종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들, 뭐 이스라엘도 많이 보도가 됐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일 확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과 방역 성적표가
과연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이게 잘 통제가 되고 있느냐,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방역 성적표가 어떤가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네 가지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방역 당국의 노력. 또 하나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그런 노력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또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제 유행을 어느 정도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앞에 두 개, 방역당국의 노력, 그리고 그 방역당국에 대한 협조, 마스크 착용 이런 국민들의 그런 노력들이 서구나 아니면 다른 뭐 영국 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냐면 재생산 지수가 워낙에 높은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 그 인구 중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50%가 방어력이 생겨도 한 명이 두 명 감염시키던 게 한 명이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재생산 지수가 2에서 1로 줄어드는데 우리는 이미 1이에요. 1이나 0.9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행이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정도의 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50%가 방어력을 가지게 되면 1이었던 게 0.5로 떨어지면 사실 유행 자체는 그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그 우리나라만의 그런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한 그런 방역이 잘 지켜지는 부분들이 그 비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시민의식과 이런 정부의 노력들에 더해서 빠른 백신 접종, 거기에 그 변이 바이러스를 잘 차단하는 그런 노력, 통제 노력,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이제 좋은 그런 방역의 성적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경제 회복과 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경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IMF에서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6%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3.6%를 전망합니다. 왜 이렇게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수치로만 보면 조금 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 놀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세계 뭐 투자기관 또 경제기관에서 세계 성장률을 거의 6%대, 미국은 6.5, 7%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현재 3%대 후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망치가. 이걸 보고 아, 왜 우리는 뒤처지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 경제 대단한 선방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빴죠. 그러니까 한쪽은 작년에 나빴던 데 대비 성장률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 경제는 작년에 선방을 한 대비 또 성장률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받고 있는 기저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영국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달 중순 완전히 이제 경제 봉쇄를 다 풀고 뭐 술집 등이 다 이제 오픈을 하고 작동을 한다라고 하죠. 아마도 현재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뭐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역시 그래도 이 백신의 접종률과 이 대비 내수 회복, 민간 회복은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선순환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대목을 또 영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파운드화가 영국의 통화죠. 이제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 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특히 내수 회복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큰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정철진 평론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이슈체크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백신 공급 확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가 뭔지 이것도 네, 일단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막 개발해낸 제약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 거니까 코로나 백신이 특허가 걸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특허 출원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그 권리, 다른 경쟁자가 이것을 베낄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한 기본적으로 제약사가 20년 정도 특허권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이 특허를 풀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고 백신을 생산, 보유, 실제로 접종하는 국가는 소수고요. 부자 나라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 나라에서 각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 특허를 지재권을 풀어주자. And I think we'll be in a position to be able to share vaccines as well as know-how with other countries who are in real need. That's the hope and expectation.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나왔고 WTO 세계 무역 기구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허 지재권을 풀어도 다른 생산 국가에서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다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설계도만 준다고 아무 나라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는 이 지적재산권을 푸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제약사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제약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개발했는데 그럼 이게 기업에 대한 동기가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개발하겠느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제약사, 이 백신 개발 제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데가 있고요. 사실은 지적재산권이 풀리기는 요원한 문제이고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이신 이재갑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전 세계 백신 공급 부족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푸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까?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건지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푼다고 해서 뭐 최영일 평론가는 얘기했지만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노하우들이 상당히 크고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푼다는 얘기는 자기네 설계도를 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베껴서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약을 보고 카피하든지 네, 카피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술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적재산권 푼다 그래도 그런 이제 뭐 유수의 그런 백신 회사들이 그 방법을 따라 개발을 한들 1년 이상은 소위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백신 공급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뭐 내년쯤에 백신 못 받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막 여기저기서 백신 없다고 막 아우성인 상황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국가들마다의 그런 차이도 있고 또한 제약회사들끼리도 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너네 연구비 투자하겠다 그럴 때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자체 연구비 투자 받은 건 없고요. 다만 선구매를 미국이 만회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이제 백신을 생산을 했고 모더나나 얀센은 미국의 연구비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이 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그런 걸 푼다 그러면 사실 아무 말도 못하는 회사들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영국 회사니까 건드릴 수도 없는 그렇지. 상황이고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많이 받은 회사라서 풀라 그러면 못 푼다 얘기는 못하는 상황들이어서 백신 회사의 국적, 상황마다. 그다음에 어느 국가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좀 접목시켜서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적재산권이 풀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자체 백신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백신 생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 백신들 중에서 그런 지식재산권이든 아니면 향후에 백신 접종에 있어서든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mRNA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이제 1차, 2차 접종을 해갖고 이제 접종을 완료를 하더라도 지금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요구가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거나 기존의 백신의 항체 효과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변이나 이런 재접종에 가장 그 유연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mRNA 백신입니다. 보통 한 뭐 3,
4주 이내에 이제 새롭게 유전자를 바꿔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위탁 생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국내에 확보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외부로 수출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공급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탁 생산 부분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뭐 정말 지식재산권이 풀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기술 이전도 받고 공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 뭐 국가 간이든 그 기업 간이든 협약을 좀 맺어서 장기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mRNA 백신 기술이 그런 것들을 좀 공급받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뭐 지적재산권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아쉬운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슈 체커로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오늘 방송을 일단 끝으로 해서 잠시 동안 저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자리는 네네. 꼭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정말 가슴 뭉클했던 게 많은 의료진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또 국민들의 협조 여기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다. 우리 의료진 정말 세계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방역이라든가 또 백신에 대한 좀 이제 불신도 그렇고요. 매너리즘이 커진 것 아닌가. 좀 이 코로나와 싸움에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바이러스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인데 초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덕분의 정신을 좀 떠올리면서 간다면 끝이 보인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남은 길이 더 짧다.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전쟁에 함께 그렇죠. 참여했던 전우잖아요. 네. 잠시 전우가 힘들어서 잠깐 쉬지만 네.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